나왔다 이태원 옷매장. 와우. 야 여기 이태원 매장 나왔다. 비닐봉지에 웬 옷들이 쌓여있나요? 옷들이 많고요. 네. 박스가 많아 10개 이상 있습니다. 박스가 10개 이상이요? 박스가 10개 이상 있고요. 그 네. 위에 모자가 엄청 많아요. 모자가 몇십 개 있습니다. 이게. 장이 큰 게 3개가 있는데 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와. 여기 정글입니다. 정글이에요? 와. 예. 와. 맨날 문 열고 와이프만 찾던 그 방. 문제의 그 방. 그 문제의 그 방이었어요. 문제의 그 공간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극한 직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아 잠깐만. 완전 딱이야. 극한 직업이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전문가님의 극한 직업. 왜 극한 직업이라 지었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딱 맞다 극한 직업. 가볼까요? 와. 가시죠. 갔죠? 야, 제일 기대되는데 여기가. 와, 먼저 오세요. 야, 여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자, 한번 자. 오, 자, 오더라 같이, 오더라. 같이, 네. 같이 할까요? 놀래보세요. 하나, 둘, 셋. 와. 자, 다음 사람이요. 이게, 이야. 자, 다음 사람이요. 어머. 이거 무슨 일? 우와. 이야. 무슨 일? 무슨 일? 우와. 우와. Sitting by the fire, caroling. Don't buy me anything. Just put your hands all over me. Cause you, I want you, yeah, you, only you. I know what you should do on this Christmas come through. So baby, you don't say maybe. Cause I don't care about your money. I've been kinda lonely. I know that you want me, and baby. 제가 여기 침대방 놔도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침상에 옷을 이렇게 많이 입으셨어? 이 바깥에 있던 신발장에? 이게 신발장이에요? 이게 신발장? 네. 아, 저 안에 있었던 네. 거요? 네. 이제 앞, 저기 그 거실에 원래 신발장 있었잖아요. 이야. 와. 와, 진짜 깔끔하다. 이야. 아이쿠. 이제 안 해고 찾지 마세요. 아, 안 찾을 것 같아요. 네. 찾지 마세요. 아니 지금 선배님은 찐으로 놀라셨어. 진짜 놀라셨어. 와 정말. 진짜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넓었구나 여기가. 뭐 이 행거는 꼭 길게 맞춰야 된다. 그럴 필요 없이. 맞아요. 이렇게. 그쵸, 옷도 마주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네. 아, 그런 선입견이 있었구나 우리가. 네. 처음에 이 붙박이장이 예. 세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행어도 네. 세로로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옷의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진입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맞아요. 이거 문도 못 열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다시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한번 보시면 또 한 가지 네. 가구만 계단식 말고 행어도 계단식. 맞아요.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계단식이니까 더 넓어 보이고 확 튀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송영기 씨, 오, 네. 우리 따님분 옷 다 분류가 돼 네.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을 제가 극한 직업이라 지은 이유가 저희 형수님께서 여기서 그동안 극한 직업이셨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극한 직업 그만두시라고 네. 이 공간의 이름 제가 극한 직업이라고 지어봤습니다.